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르크의 파인애플 프로 3분 강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운드를 넣을 때이 사운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운드에다가 패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더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는 그냥 비디오만 있는 푸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효과음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효과음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라운드 채널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패닝 효과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좀더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하는데요. 굉장히 설정 자체가 간단합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이 오디오 채널을 서라운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이 오디오 채널을 이 스테레오에서 서라운드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서라운드 채널로 바뀌게 되니까 이 오디오 미터도 자, 6개의 채널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 채널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디오 클립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펜에 가보시면 모드가 지금 None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Create Space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운드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만져볼게요. 네, 확실히 이 사운드를 그냥 재생했을 때와 다르게 이 패닝을 조금 해주었을 때는 확실히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 속에서 파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를 디자인할 때도 이렇게 왼쪽쯤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이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도의 방향과 소리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제 하게 되면서 좀더 몰입감이 있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약간 이렇게 왼쪽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한번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자, 확실히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이 왼쪽 스피커 쪽, 왼쪽 귀에서 이렇게 파도 소리가 좀더 강하게 들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비디오 촬영을 할때이 바다에서 점점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여기 서라운드 위치도 사실 이쪽이 소리가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좀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스피커와 좀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리가 좀더 작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 소리의 위치를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영상의 중간 부분부터 점점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면 파도 소리도 그만큼 작아지는 효과로 한번 연출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이렇게 위치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형태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네, 그래서 소리가
끝부분 갈수 있게 이렇게 키프레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프레임이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인애플 프로 3분 강좌에서는 이제 이 서라운드 패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단순하게 오디오를 넣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디오의 어떤 방향 혹은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그런 흐름을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사운드를 조금 디자인을 해주시면 훨씬 보는 사람들에게 멋진 영상을 또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